영환입니다. 강의를 여기서 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상당히 긴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6주 동안에 천인 고운과 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의 학습 진행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네, 교수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련 내용과 기초 지식, 이건 한 2주 정도 합니다. 2주 정도. 그 다음 교재는 진리의 것이 되어 여기 그 내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의 몇 가지 분석을 합니다. 사기 학습의 중요성,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 학습 문제, 번역에서 해석으로 번역과 해석의 차이를 좀 얘기해 드리고요. 사례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고요. 그 다음 이제 원전 강독은 한 3주째부터 이제 6주까지 하고요. 교재에서 고제봉기, 하봉기, 은봉기, 주봉기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하고요. 교수 소개는 현재 남서울대학교 중공학 교수이고요. 올해 말에 퇴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학교를 대한민국 대만대학 역사학대학원에서 했고요. 중국 고중세 북방사, 흉노하고 선비사를 합니다. 특히 선비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학수학은 5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서 11권이고요. 역서 4권, 논문 45편. 그 다음에 저의 그 학문의 학파는요, 한학은 청산 김윤기 선생님 후손 겸 제자죠. 그리고요, 이제 역사로는요, 서복관이라는 분 한번 잘 모르시겠어요.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는데요. 서복관 선생님이 중국 인문학의 대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이제 정흠인, 정친란이라는 분인데요. 대만의 천재죠. 저분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는 실력이 있어서 이분들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성실성, 또 외국인, 아마 그래서 제자를 받아준 것 같아요. 여기 서복관, 쉬후관 선생은 양계초라는 분 아시죠? 양계초 선생의 이제 학맥을 이어서 신사학, 새로운 사학을 하신 분입니다. 기존의 사학하고 좀 다른 게 신사학은 이제 하층민, 피지배 계층하고 이민족들, 또 그런 분들의 어떤 문화사, 풍속사, 사회사, 이런 쪽을 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저는 뭐 이렇고요. 선생님들은 훌륭하신데 저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제일 좋죠. 그냥 평범하고요. 그 다음이요. 청산 선생이 아까 또 어디에서 청한 누구시라고 하셨나요? 김윤기.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쪽은요 기호학파 쪽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하나 가시는 분들은 주로 다 경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전 쪽이 아니고요 사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학자들하고 조금 이제
교재 텍스트가 좀 달라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 독서 문별했습니다. 아까 그 저희 지도 교수가 그 대만에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지도 학생을 받아달라 그랬더니 조건을 거셨습니다. 사기 듣고 와라. 그래서 예 하고 사기를 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거의. 그래서 석사반 때 매일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3년 걸려서 꼬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반 때 또 들어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3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에 관한 저서가 하나 있고요. 논문이 두 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무료 강좌를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2013년부터 2013년 3월인가요?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그 뭐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거기서 이제 7년째 무료 그 사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 장소만 있으면 지금도 하겠는데 강의 장소를 이렇게 친구나 뭐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안 빌려줘서 이제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고요. 강의 방법은요. 이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중국 역사를 모르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사기가 그 한문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문학을 모르면 또 좀 안 돼요. 그 제가 시주에서 이렇게 뭐 사기나 고전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8주, 12주에 몇십만 원씩 받고 해요. 근데 가보면 거의 뭐 읽고 해석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사기는 읽고 그냥 간단하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용이 함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또 한문학을 한학을 잘 모르는 분들 한학만 하시는 사람들이 하면 또 역사학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사기는 제 생각입니다. 역사학하고 한문학을 다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관련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면서요. 처음에 한 몇 주는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요. 세밀하게. 기초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좀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사기를 어디 가서 저한테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회사 같은 데서 2시간, 3시간 강의가 들어오면요. 저는 안 합니다. 저 못해요. 2시간, 3시간에 사기 강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6주입니다. 6주에 사기 강의를 한다? 못합니다.
저하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매주 금요일날 2시간씩. 그래도 무거운 문제는 무거운 문제. 그래서 처음에 한 몇 주간은요,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기초 지식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까지 강의 진행. 여기 강의 진행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초 지식을 좀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되새겨야 돼. 자꾸 되새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6주를 하신 다음에 혼자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려요. 혼자서 사전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면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또 금요일 날 시작할 거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오세요.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강의 진행할 때 주로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습득한 지식을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확산된 지식을 타 학문하고 융합을 시키고 공부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듣고 그냥 뭐 여기 근처에 집이라 그래서 무료라니까 쓱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이거는 다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7년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진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야 뭐가 좀 남습니다. 우선 개념에 대해서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기업의 회장님이 논어를 300번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논어 300번이요. 글쎄요. 300번 읽었으니까 읽었다고 그러시겠죠. 뭐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근데 논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논어도 제가 생각하는 논어도 여러 방면입니다. 정치 방면, 사회 방면, 예의 방면 뭐 여러 방면이 있는데 제가 정치 방면 얘기해요. 기복내 위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좀 잘 아시죠? 일일 극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인하는 거예요. 귀인한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뭘까요? 얘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예의는 이런 예의가 아닙니다. 예.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이거는요 일종의 기간입니다. 기간. 논어는요 논어는 뭐예요? 어떤 차서 순서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순서. 어떤 순서예요? 지배층하고 비지배층하고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순서 넘지 말란 말입니다. 순서 넘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차례 넘지 말라는 얘기죠. 차례. 그, 자, 예라다 있죠? 기간이란, 기간. 순서, 서열, 뭐 이런 거. 그,
예보다 좀 더 작은 게 뭐예요? 분야 분, 더 분수를 하고 분보다 또 작은 게 뭐예요? 네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질서를 하고 기가입니다. 이거 작은 건 뭐예요? 임금과 신하를 나누는 분. 지배층이야 비지배층. 명분은요? 그건 뭐? 천자, 제후, 겸, 대부, 사, 민, 예. 예도 많아요. 이 노예도 여러 급입니다. 여러 급이요. 이 순서를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순서를. 순서를 넘어가지 말라는 내용이 아주 많아. 쉽게 해서 너 주제파를. 이걸 급해버리면, 급, 초월하면, 종말로 좌우하면, 어떻게 돼요? 초월을 해버리면요, 사회가 됩니다. 개판이 됩니다. 일로 안 나는 거죠. 어지러워져.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형벌 받겠죠. 자, 똑같아요. 이거 잘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인하다는 거죠. 자, 인하면 어떻게 해요? 아, 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를 그 회장이 뭐 비관하는 게 아니고요. 저런 걸 만약에 제대로 알고 하면 300번 안 읽어도 돼요. 뭔 일, 저런 걸 파악을 못하면 3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전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손자병법 300번 읽었대요. 또 300번 이상. 그리고 전쟁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손자병법 어려운 책이에요. 그 문자 학문이요. 정말 어려워. 시중에 돌아다니는 손자병법 책들은요. 전부 일본 학자들이 해놓은 거 다시 재번역한 거. 그 손자가 손자병법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진짜 본토의 한문학자들도 갸우뚱하는 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손자병법. 좋아. 300번 읽었다. 좋아. 그럼 그 사람 잘 못 읽고. 전쟁 전문가. 손자병법은요, 전쟁을 하는 책이야. 손자병법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 보세요, 무자. 이게 뭐예요? 그칠 지하에 창, 창, 창과 창 쓰는 거, 전쟁하는 걸 그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절대 전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부전이 부린 지명이 선지선자 최고라. 그때 국가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회에서 자기 전쟁 전문가라고 얘기한 이걸. 그러니까 그 양반 국방부 장관 안 됐잖아. 전쟁은요,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은 상대편, 당방 진창이 되고요. 특히 약자들한테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게 전쟁.
가능하면 전쟁 안 해야 돼.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300번씩 뭐 읽어도 뜻을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시력 나빠지고 그렇게 되죠. 저를 이렇게 이해해요. 300번. 3. 아, 3은 많이 읽었다는 얘기구나. 많이 읽었구나. 아, 회장님, 많이 읽으셨군요. 네, 1. 1은 뭐라고 합니까? 1은? 반. 2는? 쌍. 3은? 3이 다잖아, 3이 다. 그것도 다르잖아요. 사람은, 동물은, 새들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 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아시죠? 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 태양에 흑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양 밑에서 일하고 있는 세 사람. 이게 중자예요. 이게 중자. 우리 절에서 뭐라 그래? 스님을 비하해서 중 그러죠?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스님들은 울려가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잖아요. 햇빛 아래서 일해야 돼. 하루라도 노동하라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일 불식이냐? 일일 불장이냐? 일일 불식이라고. 동물은요? 동물은 3명 이상 모인 걸 분이라고 하죠. 분. 새들은요, 나뭇가지에 새들이 막 앉아있어. 집이죠, 집. 집. 집화마다 할 때 집. 집에 옛날 글자.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회장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잖아. 뭐, 300번씩 읽었다는데, 참, 알기가.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많이 읽으셨구나.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노로의 첫 구절을 쓰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용 여로라 그랬잖아요. 학이 뭐예요? 배우고. 이런 건 엉터리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 아직 이런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경전이고 좀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나면서 아 이거 엉터리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학의 뜻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문장을 제대로 앞뒤 관계를 하지 않으면 배우고가 아니고요 육예.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개념.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면서 자기 안 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서 얘기하는 학은요, 육예요. 다른 말로 육경. 육예는 뭐죠? 서예아 사어수 이거 무슨 과목이에요? 글씨 쓰는 거 예의범절 배우는 거
음악, 활쏘기, 말타기, 산수, 이거 다 누구를 위한 학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에 볼 때 저렇게 6개가 나오면 뭐 6가지 기록, 엉터리입니다, 이런 거. 그냥 제가 뭐 잘나치 한 게 아니고요. 좀 너무 좀 그래서 그런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 여러분 보세요. 공자가 주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주나라에서 교육을 누가 받아요? 귀족들만 받아요. 그 귀족들 애들한테 대략 한 8살에서 한 15살 사이 애들한테 통치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게 적어요. 그럼 공자는 왜 나와서 학교를 열었을까요? 그때 춘추시대 말기로 개판입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자 관리였잖아요. 옛날에 스승은요, 다 관리예요. 관사가 동일체예요. 관리하고 스승이 동일체였어. 공자 관리하다가 사회가 개판이잖아요.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서 요즘 말로 학원 열었어요. 학원 열어서 일반 백성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치는 과목이 자기가 귀족들한테 가르쳤던 과목을 그대로 갖고 산 거. 그 이것도 보세요. 서두 6 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이건 상역, 지사, 회의, 가차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예의도 오래가 있잖아요. 길례, 흉례, 가례, 빌례, 군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이런 거. 이거 뭐, 앞도 5화, 4, 6, 4, 6, 5. 숫자는 뭐야, 산수는. 우리 수학 미분 적분 하듯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9가지 부장산술이라고요. 수학책이 있어요, 수학책이. 그런저런 걸 가르친 거예요. 막연히 배우고 때때로 느낌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붕이 자원방대하니 두령 낙화. 붕은 뭐예요? 붕은 또. 붕은 뭐고 친구는 뭐 우는 거예요. 붕은 뭐고 우는 거예요. 앞에서 부모죠. 정말 법령을 하죠. 친구.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요. 너는 이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왜 공자가 지금 학원을 열으면서 처음에 애들 모아놓고, 애들아, 우리 학원에 와서 반갑다. 앞으로 니네들하고 공부 열심히 하자. 공부하면 어떻게 돼? 귀족들 같이 늘은 이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 통치자가 될 수 있어. 그러려면 저 귀족들이 배우던 거 내가 배워야 돼. 그거 배워가지고 혹시 백성들 통치할 때 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공부 끈다고 각자 고향으로 다 갔어. 그러다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여서 같이 국가를 경영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즐겁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인부지 불원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 아니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 혼자 공부하자 라는 얘기들을 공자 제자들이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이런 시대 상황, 저는 배경을 모르고 너로
한 문점 한다고 해. 맨날 300번 읽어봐. 맨날 그거. 무슨 말이지? 딱 그렇게 자꾸 두 번만 읽으면 놀아야지. 언제 봐요? 바로 팔았어. 안 읽었대. 두 번. 어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부원 동문 같은 선 동사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그냥 우는 중 지 지금 뜻이 같고 그다음 추구하는 도가 같은 얘들은 뭐야? 그래서 어떻게요?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걸 갖춰 나가잖아. 이거 어떻게 동지 동무죠. 그 동무가 밑에 뭐예요? 중국에서는 뭐예요? 사회주의를 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쭉 발전을. 이걸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해? 반혁명분자예요. 북한에서는 반동분자고 중국에서는 반혁명분자. 그걸 같이 하는 애. 그러니까 동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지, 북한에서 동무. 같이 공부할 때는 동무, 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팁으로요. 아까 얘기하는 유부이 자원 반매하니 불량 낙후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럼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유부 자원 반례하니 이렇게 읽으세요. 유부이 자원 방례해버리면 방례라는 뜻이 다르죠. 또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지금 개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보다 보면 중국이라는 말이 와요. 사기 있다 보면 중국이 말이야. 이게 중국이 지금 중국이야?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고전을 혼자 읽으시다가 중국이라고 나오면 아 지금 중국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하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1911년 신해문명 일어나기 이전의 중국은요,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형용사, 형용사. 1911년 성문이 신해문명을 일으키기 이전에 문헌에 나오는 중국은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고요. 문화용어예요. 문화용. 그럼 이때 어떻게 써요? 여러 가지를 쓰입니다. 이때 뭐 수도라는 것도 쓰입니다. 경사 수도. 우리 서울 그러죠? 뭐. 수도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정통왕조. 그 다음에 한족이 세운 왕조. 중원지역 등등등 아홉 가지가 돼. 아홉 가지가 1911년 이전에 나온 문헌의 중국을 보고 현재 중국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
근중민이야. 그 다음에 1911년 이후에 나오는 중국은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나라 이름 고유 명사로 쓰여.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 이거 갖춘 국가적인 의미로도 쓰여. 교수님 그 국민정음에 나라 말상이 뭐 중국과 달라 이렇게 그럴 때 중국어 그러면은 그 국민정음에 이렇게 쓰나요? 중국? 중국은요, 이때 중국은 우리 조선 옆에 있는 저 그 중국을 얘기해요. 명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왜 발음이 중국이에요? 원래 이 발음은 중국이에요. 중국이고요. 중국 자체 내에서는 발음이 자꾸 연화돼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중국 문화권의 외부에 있는 나라들은 본토음을 그대로 많이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 중국에서 명나라 때 국민정음 반포할 때가 이제 1443년 이때쯤 되고 중국에서는 중국이라고. 지금은 뭐라 그래? 지금 현재 중국어라 그래요. 발음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선생님 질문에 의하면 이 중국은 바로 명나라를 명나라.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요, 여기 질의응답 할 때요 좀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좀 제 계획대로 좀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질문을 막는 거 아니에요. 화를 막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하십시오. 쉬는 시간. 이 얘기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중국은요. 현재 중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중화. 중화민국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말이에요. 줄임말이잖아요, 줄임말. 중국. 그쵸? 근데 이것도, 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 왜 쟤네들은 중화가 들어가지? 중화가 뭐지? 이거 모르면 또 사기 못 읽어요. 왜? 사기 지금 이 앞부분에는요, 이민족들이 많이 나와요. 주변 민족들이. 그럼 왜 중화지? 자 보세요. 나라 이름도 중화, 사상도 중화, 뭐 요리집도 중화. 이게 많아. 왜 중화해? 왜 쟤네들 중화인 거야? 진도 천천히 나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가능하면 메모하시고 쓰기 싫은 거 찍으시고 카메라로 찍으시고 이 핸드폰도 어떻게 해요? 뭐 30만원짜리 이렇게 쓰지 마시고 30만원짜리 사서 300만원어치 같이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중화를 알려면요 이 중국의 화가하고 장관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거를 양자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양자강이요? 여기서 여기요. 여기 양자강이요. 여기 양자강. 중화를 어디서 생기냐면요. 여기 있는 산이 화산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흐르는 강이 요즘은 한수라고 그러죠.
다음에 전에는 뭐 화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돼서 요 지역에 사는 애들 요 지역에 사는 애들이 좀 문화가 발전했다 봐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쳐서 화족이라 화족 이 화자는 뭐야? 이 화자는 옛날에는 꽃화자하고 같이 써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화가 발달한 애들 시빌리안 애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 주변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다 바바리안 애들은 다 야만이라고. 근데 방위상으로 애들 동쪽에 있잖아. 그죠?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희한해요. 왜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오랑캐라고 멸시받는 그런 용어를 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동이족의 후손 이런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멋지게 갖다 붙입니다. 저 이 자가 설문에 잘 보면 대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뭐하죠? 공부가 설리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큰 화를 쏟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비약해가지고 세계 양궁대에 가면 다 쓸어. 처음에 전제가 틀렸는데요. 큰 대자가 아닌데 저거. 저거는요 이거예요. 이거 뭐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큰 대자가 아니고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활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에 우리 또 그러죠.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한자의 원형은 갑골문이라 그래요. 야 이것도 관장이 30년 전에 없어진 얘기들이에요. 갑골문의 원형이 한자의 원형은 어떻게 갑골이에요. 갑골문보다 더 오래된 글자들이 더 있어요. 이것도요, 이 자도요, 갑골문 이전에 암강문이라고 있어요. 암강과 바위에다가 쓰는 거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옛날에 활 만들기 비싸잖아. 쉽게 해서 쏴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비싼 거 아니에요. 활에다가 줄을 달아. 그래서 평 쏘고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자는 뭐야? 사람은 사람인데 활을 메고 다니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사냥꾼, 수려빈 이런 사람. 그니까 중국 애들이 저 화족들이 볼 때 동쪽에 여행 갔는데 어? 쟤네들은 뭐야? 줄 달린 화살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그게 첫인상이잖아요. 강렬하죠. 퍼스트 임프레션이 강렬하게 온 거예요. 그걸 글자로 한 거예요. 예. 그 이족, 바바리아, 야만족이라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서쪽에 또 여행 갔는데 서쪽 애들은 어떻다고? 이건 뭐야? 이거 아까 나왔잖아. 창이잖아, 창. 이건 뭐야, 이거? 방패잖아, 방패, 방패수. 창하고 방패 들고
뭐 해야 돼? 차하고 박배들한테 뭐 하는 애들이야? 전쟁하는 애들이잖아. 서쪽 지역에 갔더니, 걔네들은 왜 쌈질을 하고, 야, 야, 이뻐. 이러고 다니다. 그 중고들이 봤을 때 강렬한 첫인사, 아, 저놈들은 싸우는 것도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융족이라고 해요. 남쪽 애들은 만족이잖아요, 만족. 이거는 뭐야? 이거는 소리에 소리 부고. 이거는 모양 부고. 이러니까 또 무슨 소리 하시나 그러는데, 한자는요,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맨날 한자를 아직도 상형 문자, 상형 문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상형 문자죠. 지금은 아니에요. 한자 종류가 10만자가 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힘든 언어 있죠. 다섯 개 있잖아.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어떤 글자가 어려워요? 배우기,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문자 있잖아. 어떤 문자가 어렵습니까? 한자. 한자는 베스트 위로 올라가.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문자 베스트 5부터 올라가면 배우기 어려운 문자 아랍어. 왜? 아랍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거꾸로 쓰잖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배우면 어떤 말이야? 알아. The best pop, 러시아어. 러시아어는 알파벳이 뒤바뀐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자가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려워? 단어가 너무 많아. 10만자를 돌파했어. 그 10만자의 90%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소리 부하도 모양 부하 합쳐진 거.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 육죄 못 끝나. 근데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기초 지식을 제가 만들어 드려. 그러니까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여기 오세요. 그래갖고 필기하시고 찍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이야 오늘 아주 엄청난 걸 배웠다라고 느끼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이 비우자잖아요. 비우자. 하늘에서 하늘이잖아. 하늘에서 땅에 물이 떨어져요. 이걸 간략하게 할 게 이거잖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소리만 넣으면 되잖아, 소리. 소리 넣었어요, 소리.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소리잖아. 이게 운자잖아, 운. 이게 림자잖아, 장마 림. 그 다음에 이게 전자잖아. 번개전. 또 뭐야? 이거 상이잖아. 서리상. 또 뭐야? 이거 안개무. 전부 이래. 전부 한자가. 그러니까 한자 자격시험을 많이 딴다. 사범 자격증을 딸 때요. IQ 두 자리 99에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저 원리만 하면요 끝나요. 끝나요.
반자는 뭐라고요? 한자 형태상 글자 만드는 조자상 편의상 이렇게 한자는 형태로 어떻게 해요? 지금 글자 만드는 거 편의 편의상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번째자에서요 하나하나 다 쓰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간략하게 쓰잖아요. 한자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한자는 편의상 쓰기 편의상 간체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자상 처음에는 상징에서 상형으로 지금은 형성이에요. 이거는 10%도 안 돼, 10%도. 이게 90% 이상이에요. 형성 문자. 그 다음에, 형태상 표의 문자라고 그러죠. 표의가 아니고요. 지금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금 상징 문자. 상징, 상징. 아까 얘기했잖아. 아침 단자 얘기해볼까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아침 단자예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지금 이렇게 오는 거 갑골문은 한 이 정도의 차지예요 더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하고 다툼할 때요 소리가 크면 되잖아요 학문은 소리가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내가 증거 갑골문자 이전에도 저렇게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내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요렇게 쓰면 다들 일반 사람들은 벌레나 벌레충 이렇게 엉터리죠. 벌레가 들어가려면 이게 여러 마리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나하면 이게 약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뱀이에요, 뱀. 황하 중류에 살던 중국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갔더니, 쟤네들은 어떻게 해? 몸에다가 문신하고, 막, 뭐, 아프리카 토인들 같이 꼽고, 뭐,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왜 걔네들은 이렇게 문신을 해요? 그리고 뱀 같은 동물을 자기네 토템으로 해요. 여기. 여러분 개나 개 싸울 때 보셨어요? 하고 털을 세우잖아요. 개 털 세우는 거 잘 주의 있게 안 보면 잘 몰라요.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이제 몸을 키우죠. 똑같아요.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나 사람한테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문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애들은 문신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저런. 근데 문제는 이제 정리하면 여기 살던 애들 자기네만 11년이고 나머지는 다 바바리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네는 어디 살아? 동서남북 어디 살아? 중앙에.
그 다음에 지는 어떤 애들이야? 문화가 발달한 애들, 화족이야. 그 주화라는 말을 못 버린다는 거야.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네가 최고라는 얘기야. 지네가 최고라는 얘기는 상대한테 대한 배타성인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도 미국 애들하고 같이 안 살아. 지네끼리 따로 살잖아.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따로 산다. 그 차이나타운의 입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입구에 보면 중화라고 돼 있어. 중화가 우리는 운명이냐? 니네하고 안 놀아. 따로 살아. 배타적. 그래서 전 세계 아프리카에 밀린 지대 가도 중국 애들은 따로 살아요. 지들끼리. 그 자부심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두 번째가 바로 코리아타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코리아타운에 타운을 만들어서 살고 있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까요? 중국 문화를 뭐라 그래? 중국 문화를 황하 문화라고 했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엉터리죠. 중국 문화를 설명해봐. 그럴 때는요, 딱 먼저 전제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첫째, 강을 가지고, 두 번째, 뭐, 사상을 가지고, 세 번째, 문자를 가지고, 네 번째, 종교를 가지고, 다섯 번째, 지역을 가지고. 전 세계 4대 문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야, 중국 문화가 뭐야? 예. 중국 문화는 첫째, 강을 기준으로 하면요. 화강문화입니다. 화가의 하, 장강의 강, 화강문화. 세계 역사학계에서요, 이렇게 정립이 된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맨날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요. 일본학자, 일본학자. 이 사람이요, 75년. 이토 미치하루가요, 75년에 전 학계에 발표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중국 문화를 아까 얘기할 때, 처음에는 중국의 고고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야, 이거만 가지고 와. 그래서 중국 문화, 니코로, 화가 문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중국 고고학이 발달해서요. 여기보다 더 많은 유적, 여기보다 시대가 더 오래된 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75년에 이토 미치하루가 조공문화를 강으로 가져가면 하강문화다라고 75년. 그 다음에 사상은 유학이죠. 은차는 한자, 종교는 불교, 지역은 동아시아. 똑같아요. 인도 문화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 문화도 저렇게 기준점을 내걸고 얘기를 해요. 기준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의는요. 수준 차이를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의 중에 표정을 보고 한 3분의 2가 아는 것 같으면 이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폭포를 여행 간다. 그러면 이과수 폭포를 본 사람하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본 사람하고 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본 사람하고 동네 폭포 본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과수 폭포를 볼 정도 수준에 올라가신 분들은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동네 폭포밖에 못 봤다. 그럼 열심히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 몇 주 되면 이제 얼추 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교음단.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밖에서 무료 강의 7년을 이제 지속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들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갖고 막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답변하다 보면 거의 못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에 좀 이렇게 푸슥푸슥 들어오시는 거는 조금 이제 삼가해 주시고 그냥 쉬는 시간에 오세요. 쉬는 시간에 오시면 제가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찾아드리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으면 제가 첨언 해드릴게요. 이건 지난주에 이분이 질문하신 거다 라고 이렇게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태도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청나라 때 유명한 학자 조익이라는 것 같고요. 장학성이라는 제가 졸업한 대만대학, 타이완 다시회하고요. 일본의 경도대학, 교토대학과의 역사학과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저 두 사람. 조익과 장학성의 학문 태도를 본받자.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사, 증사. 역사로서 역사를 증명. 장학성이라는 분은 아마 잘 아시죠. 육경계사라고. 유학하시는 분들이 신성시하는 그 경전. 이게 경전이 아니다.
역사책이다. 거기다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요. 여기 의사해결 역사로서 경전을 해석하죠. 그래서 요 태도가 타이완다시하고 교토대학교의 역사학과의 공통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대학을 나온 역사학자들은 좀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증거를 내놓는 증거가 없으면 고고학자로 고고학자라도 없으면 빈속자료라도 내놔라. 그렇게 설득을 시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입각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젊어서 저 말을 배울 때는 우리 이랬죠. 지지배배 지지배배 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저 몰라. 그 다음에 얘기하기에 교학상자이지. 같이 가야 돼. 같이. 내가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돼. 이 서양의 마스터들하고요, 동양의 마스터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마스터들은요, 자기 기술을 다 전해줍니다. 제자한테. 동양의 마스터들은 비장의 무게 하나는 남겨놔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같이. 같이 가는 걸. 그 다음에 교재. 여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사기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요? 올해서 2013년 돼서. 이거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다니시려면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익하고 장학성 얘기했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청나라 때 3대 사학 명저하고 근대의 사학 4대가 조익, 22사 차기, 왕명성의 17사 상교 또는 상각, 전대흥의 24 고유. 이 세 책은요, 중국 역사를 배울 때 청나라 학자가 출판한 책으로 정말 뛰어난 책. 그 다음, 근대 사학 4대가라고 그래가지고, 뉘스미에. 이 사람은 중국에서 1급 역사학자라고. 그 다음에 진원, 이 사람은 중국 사학계의 국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모, 이 사람은 중국 사학계의 일대 종사라고 해요. 우리말로 태상, 비종, 뭐 이런 사람. 왜 영화 있죠? 그 연문. 일대 종사 연문 있잖아요. 그 일대 종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인가. 전인최라는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박학, 다시간 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기 학습의 중요성으로 들어가. 사기가 왜 중요하냐? 사기는요,
수당 이후 서울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과목에서요. 최고 수준. 나는 중국 황실에서 황태자 교육할 때 아주 최고 수준의 과목. 핵심이 이거예요. 과거 학교에서 관리가 되어서 하는 자하고 황위를 계승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황태자가 꼭 알아야 될 책이에요. 주로 이제 황태자는 조금 스피디하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전, 그 다음에 불교, 역사서. 그래서 경전 배우고 불경 배우고 마지막에 역사서 배우고 백성 통치. 그래서 여기 이거를 특히 이덕침이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태평처럼 천하를 태평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뭐가 역사서.